여하, 려독입니다. 오늘은 인텔의 i3 12100, i5 12400, i7 12700F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i5 이상의 라인업 중에서도 상급 제품과 Z690 보드 같은 최상급 가격대의 제품만 구매가 가능했던 상황에서 드디어 인텔의 보급형 CPU들과 B660, H610 등 가성비 보드를 구매할 수 있게 된 상황인데, 요 세 가지 제품들 과연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을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먼저 12세대의 경우 출시 당시 DDR5와 윈도우 11 등 주변 요인에 대한 관심도 지대했는데, 12세대 자체에 대해선 무엇보다도 P코어와 E코어 구조가 관심의 대상이었어요. P가 성능 코어, E가 효율 코어로 윈도우 11에 탑재된 작업 할당 최적화를 곁들여 효율이 좋네 어쩌네 하는 말들이 있었는데, 실상은 아직까지 최적화가 더 필요한 상황으로 다들 인식하고 있죠. 아무튼 오늘 소개해드릴 12100, 12400, 12700F 그중 앞에 두 개 i3 12100과 i5 12400은 E코어가 탑재되지 않은 오로지 P코어로만 승부보는 제품들이에요. 12100은 4코어 8스레드로 전통적인 i3 라인업의 스펙을 가져가고, 12400은 6코어 12스레드로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i5 라인업의 스펙을 가져가고요, 12700F는 P코어 8개, E코어 4개, 12코어 20스레드라는 다소 변태스러운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제품들의 출시로 경쟁사에겐 미안한 말이지만 국민 CPU라고 할 수 있는 5600X 이하 등급의 시장을 싹 다 그냥 잡아먹을 수 있으리라 보이는데요. 대충 예상해봤을 때 12100F가 한 14만원 선으로만 나온다 하면 12100은 18만원쯤 될 것 같고, 12400F는 한 24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다 저렴한 660이나 610 보드 혹은 i5의 610 보드를 붙여서 쓴다고 하면 5600X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게 CPU랑 보드를 맞출 수 있을 거라 굉장한 메리트가 될 수 있어요. 보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번 CPU 테스트에는 인텍앤 컴퍼니 측에서 대여받은 CPU들과 ASUS의 프라임 B660 M-K와 H610 M-K 제품을 사용했는데요. B660 M-K의 경우 소켓 좌측편에 전원부 방열판도 있고, 저희가 테스트할 때 12700F도 무리 없이 사용이 가능했던 만큼 두 보드 모두 가격만 괜찮게 나온다면 가성비를 찾는 유저분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을 것 같아요. 좌우지간 B660, H610 보드들을 포함해 12100, 12400 등 아무래도 상급 모델의 CPU들과 상급 보드들만 구매가 가능했던 상황에서 좋게 표현하면 가뭄의 단비처럼 떨어진 제품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연 성능은 어떨지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테스트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교군으로 사용한 11400F는 터프 Z590 플러스 모델에서 동일한 램과 쿨러를 사용해 테스트를 진행했으니 참고해주세요. 일단 조금 지루한 벤치 결과부터 싹 보겠습니다. 시네벤치 R15입니다. 12세대 출시 때 윈도우 10에선 시네벤치 R15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코어가 없는 12100과 12400은 잘 돌아가고, 이 코어가 있는 12700F는 잘 구동이 안 되는 걸로 봐서 이 코어가 관련된 어떤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결과값만 보자면 12100과 12400 모두 싱글 코어 점수는 이전 세대 i5 11400F를 뛰어넘습니다. 멀티코어 점수에서는 12400이 11400F보다 약 10% 정도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전력 소모량은 약 30W가량 덜 먹는 걸로 측정되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잘 만들었어요. 시네벤치 R20입니다. 11400F와 비교해 3 CPU 모두 크게 향상된 싱글코어 점수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멀티코어의 경우 12400이 11400F에 비해 약 20% 향상된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참고로 4735점은 5600X가 3800클럭 상태에서 기록한 4420점보다 약 7% 높은 점수인 점 참고해주시고요. 12700F의 경우 메모리 3800클럭 상태에 12700K와 비교해 약 4% 정도 낮은 점수를 기록했지만, 전력 소모의 경우 약 7에서 8W 낮은 수준 극적인 차이를 보이진 않았습니다. 시네벤치 R23입니다. 12400이 멀티 점수 약 12000점으로 11400F보다 2000점가량 높은 점수를 기록했고, 12600K와 비교하면 약 5000점 낮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코어의 값어치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12100의 경우도 상당히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블렌더입니다. 렌더링 시간에서 12400이 11400F에 비해 약 35초가량 빠른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12700F는 3800클럭 상태의 12700K에 비해 12초가량 느린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동 라인업에서 35초가량 시간 단축이 있었다는 점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타스와 타스 익스트림입니다. CPU 점수만 비교하면
12400이 11400F에 비해 14%가량 향상이 있었습니다. 11400F에서 GPU 점수가 소폭 하락한 듯한 경향이 있었는데 12세대는 i3만 해도 i7과 GPU 점수에서 크게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벤치 결과는 표를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 상당히 지루하셨을 거라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부터는 게임 테스트 영상이니 집중해주세요. 롤, 배그, 오버워치, 로스트아크 총 4가지 게임을 QHD 해상도에서 돌려봤으니 참고 바랍니다. 먼저 롤입니다. 최상 옵션에서 안티 키고 진행했어요. 11400F가 평균 220대 정도를 기록할 때 i3, i5, i7 순으로 프레임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12100만 해도 11400F에 비해 큰 프레임 차이를 보여주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i3의 3080Ti인 만큼 실제로 사용될 조합이라고 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지만 같은 환경에서 더 많은 프레임을 뽑아줬다는 건 괄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배그입니다. 울트라 옵션으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여기서는 11400F와 12100이 얼추 비슷한 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12400의 경우 270대를, 12700F의 경우 280대 프레임을 기록했고요. 12700F에선 하위 1% 프레임도 상당히 높은 게 인상적이네요. 오버워치입니다. 최상 옵션에서 진행했어요. 오버워치에선 12100이 다소 낮은 프레임을 기록했고요. 같은 i5 라인업인 11400F와 12400은 약 30프레임 정도로 그래픽카드 한두 단계급의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i3만으로도 이미 상당히 성능이 괜찮은 것 같은데 마지막 게임 보겠습니다. 로스트아크입니다. 최상 옵션에서 진행했어요. 12100이 4코어 8스레드임에도 불구하고 6코어 12스레드에 11400F보다 15프레임 이상 더 높은 프레임을 뽑아냈습니다. 12100이 출시된다면 로아용 가성비 게이밍 PC 맞출 땐 12100F나 12100이 굉장히 많이 사용될 것 같네요. 12400과 12700F는 차례대로 250대, 270대 프레임을 기록했습니다. 곁다리로 완전히 동일한 사양에서 램클럭만 3800으로 맞춘 5600X는 약 260대 후반 정도의 프레임을 기록했어요. 숫자만 가지고 보면 12400과 12700F의 사이 중 12700F에 더 가까운 모양새인데 램클럭의 영향도 있고 하니 적당히 이 정도구나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가장 반응이 좋을 거라 보이는 i3의 경우 물론 게임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겠지만 11400F와 동급이라고 봐도 될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i5의 경우 시간 문제로 5600X와 1대1 비교를 못한 게 아쉽지만 전세대 11400F와 비교해 크게 발전한 성능으로 많이 기대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12700F는 2코어도 살아있는 조금 더 12세대다운 제품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런 만큼 조금 더 진입이 쉬운 포지션의 제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i3와 i5가 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가격만 괜찮게 나온다면 12100F와 H610 보드를 조합하면 22에서 24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경쟁사에 대응할 만한 제품 자체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픽카드도 3060Ti급까지 커버를 할 수 있는 제품이라 상당한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i5 역시 12400F와 H610 혹은 B660 보드를 조합해도 33에서 37만원 정도 나올 텐데 5600X 플러스 550 보드 조합이 44에서 45만원 정도 되는 걸 생각해보면 약 10만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10% 정도의 성능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가성비가 엄청난 구성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가격만 괜찮게 나온다면 대형 사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능도 이전 11세대들 놔줘도 될 정도로 괜찮게 나온 듯하고 B660이나 H610으로 실속 있게 구매하시는 분들의 수가 생각보다 많은 상황이라 이전까지 12세대 판매 부진이라고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해요. 갤싱화재 13세대까지 기대해봐도 되는 부분이야? 아무튼 CES에서 공개될 AMD 제품들을 생각해보면 기아 빡세게 넣으셔야 할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오늘도 좆됐다고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